중국에 불어닥친 깨비였어. 무슨 일이죠 이게? 제가 불었으면 좋겠네요. 제 옆으로 오게. 너요? 뭐가요? 날 불러낸 게 너냐고. 날 불러낸 게 너냐고.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보고 싶겠죠. 여심을 사로잡은 로맨틱 끝판왕. 공깨비를 능가하는 로맨틱 육깨비를 만나보겠습니다. 육깨비. 예. 까만색 긴 코트 나오는 거예요? 어김없이 속불이 등장하고 이 아름다운 여인은 과연 누굴 불러내려고 하는 중일까요? 설마 하셨습니까? 뭐야? 날 불러낸 게 어이없는 표정입니다. 아, 저 두 사람 대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예, 굳이 설명하려고 하진 말아주세요. 예. 오늘따라 유난히 화면이 화사하게 보이지 않나요? 오늘은 신나는 데이트하는 날. 제 여자친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어, 실제 커플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와. 고혹적이고 우아한 자태가 아름다운 제 여자친구 김한결 씨입니다. 한 마리 나비처럼 곱고 또 곱습니다.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활발하게 활동 중인 무용가인데요. 어때요? 저희 닮았나요? 어머, 네. 저는 작품 봤는데. 네. 소문의 여자친구였어요? 맞습니다. 오늘 왜 제 여자친구까지 이렇게 부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한결 씨, 우리 준영 씨랑 뭐 최근에 데이트를 좀 자주 했거나 뭐 자주 소개하시나요? 어떠세요? 아, 요즘에 오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잘 못 만나거든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 그냥 진짜 그래도 항상 만나면서 이렇게 말을 또 마시는 더듬어요. 네. 다만 이제 좋은 곳을 많이 못 가봤던 것들이 좀 있긴 하죠. 네. 여자친구 앞에서는 왜 늘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그래서 작정하고 준비한 로맨틱 데이트 코스 그 첫 번째로 찾아간 곳입니다. 입구부터 로맨틱하죠. 저희 레스토랑은 시간이 차단된 곳에서 모든 감각을 통해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네? 연인분들이 오신다면 황홀한 데이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맛있는 냄새가 코끝에서 살랑살랑 퍼지더라고요. 와. 너무 맛있어 보이죠? 네. 런치는 세 가지이고요. 디너는 여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00% 예약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둠 속에서의 식사를 준비해볼까요? 활동하기 불편한 외투와 불빛이 발생하는 휴대폰은 보관해주시고요. 뭔가를 보시려고 눈을 크게 뜨시거나 하시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눈 감고 계시면 금방 적응되실 거고요. 네, 혹시 폐쇄공포증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혹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있을 수 있어요? 드디어 입장 시작. 정말 아무것도 설레는 마음으로 입장을 했는데 정말 어둡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 감아. 차라리 눈 감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손끝 하나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이라 체험객 말고는 적외선 카메라에 의지해 움직여야 합니다. 외국에도 같은 테마의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는 시각 장애인분들이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드디어 첫 번째 음식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먹은 게 저렇게 구운 빛깔의 당근 수프였군요.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저는 네, 어둠 속에서 정확히 입에 넣어주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뭐가 안 보여요 진짜로? 네, 스프가 네, 얼굴 다 묻었습니다. 진짜 특이하네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아, 드디어 성공. 네, 스프 한 숟가락 받아먹기가 참 힘드네요. 네, 재미있는 또 심리 테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땅을 고르겠습니까? 아. 1번 머핀, 2번 바게트빵, 3번 식빵. 미션을 수행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카레빵. 카레빵 누군지 몰라. 과연 저는 무엇을 골랐을까요? 바게트. 바게트빵을 선택한 당시 꽃미남의 약함. 아, 예, 심리 테스트가 아주 정확하죠. 그 여자친구가 이제 바게트를 선택했거든요. 예. 성격도 좋다. 뭘 해도 오케이. 좋아, 좋아. 당신, 한마디로 외모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자. 네, 제 여자친구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예.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꽃미남 너무 좋아해요, 이 친구가. 고소한 향이 진동을 한다 했더니 크림 소스가 또 듬뿍 묻은 파스타였네요. 예, 저는 그냥 먹었는데, 예. 정말 빛깔이 너무 좋네요. 실제로 처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조심스럽게 돌돌 말아서 입속으로 쏙. 예. 오, 이거? 입에 먹여주는 건지, 정말 예, 모공이 먹는 건지, 예. 그래도 턱에 다무도도 마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어볼 음식은 양념 잘 발라 구운 바베큐 콩잎입니다. 예.
물론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미각은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샐러드는 비주얼이 생명인데 안 보고 먹어도 너무 맛있었어요. 게다가 조금 낯부끄러운 고백도 암흑 속에서는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여행 하고 계신가요?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결아, 안녕. 너의 예리신랑 준영이야. 너를 만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정말 잘하네요. 우리가 운명적으로 만난 만큼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자. 앞으로 너 공연하는 거랑 구경하는 것에 있어서 열심히 도울게. 열심히는 안 해요, 우리 준영 씨가.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한 암흑 속 데이트 연인들에게 강추합니다. 아, 저는 재밌네요. 좋았는데 그때 당시 카메라 감독님 나와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 불편하셨나 봐요. 뭐 이런 데서 왜? 네. 드디어 암흑 체험을 밝히고 밝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눈부심이 항상 이상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한 시간 있었나요? 네, 한 시간 동안 안에 계셨었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이 머리카락 여자친구 머리 채를 다 깜빡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뭔가 안 보이면서 먹으니까 막 뭐지 뭐지 이러면서 막 먹게 되고 네 되게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서로에게 쓴 편지를 넣을 수 있도록 우체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저 편지는 미리 암흑 속에서 서로에게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썼는데요. 이렇게 쓴 편지는 1년 뒤에 적어진 주소지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1년 후에 함께 편지를 받아볼 수 있을지 제작진께서 많이 걱정하시던데요. 네, 걱정 마십시오. 꼭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자, 금방 가요. 그럼 또 다른 데이트 장소로 떠나볼까요?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제주시에 위치한 한 공방입니다. 여기 바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보이는 건 이태리장인 못지않은 강렬한 포스의 선생님이셨는데요. 선생님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 저희는 연인끼리 혹은 가족끼리 친구끼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를 만드는 그런 공간이시고요. 고객님들께서 오셔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반지를 만드는 곳이네요. 커플링까지 맞추겠는데요. 손가락 사이즈를 측정하고 반지 디자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분의 기념일 탄생석을 두 분 반지에 똑같이 더 많이들 하세요. 5팔로 하겠습니다. 5팔로 진행하는 걸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달을 기념하는 5팔을 보석으로 결정하고 드디어 반지 만들기에 돌입. 커플링에 서로의 이니셜을 빼놓을 수 없겠죠? 와.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망치질 네, 몇 번 한 건데.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기타가 네, 저렇게 조심스럽게 망치질을 몇 번 하면 짜잔! 둘만의 이니셜이 새겨졌습니다. 뭔가 좀 삐뚤빼뚤하죠? 네. 반지는 동그래야죠. 동그랗게 반지 모양을 만들고요.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아무래도 이 친구가 저에 대한 확신이 좋겠다. 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커플이 언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건데 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만들면서 생긴 흠집도 깨끗하게 제거하고요. 마지막으로 선택한 보석을 박아놓으면 우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둘만의 커플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예쁘네요. 네, 불화하지 마십시오. 불화하면 지는 겁니다. 예쁘다. 좋네요. 네. 아, 예쁘네. 이게 뭔가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닦을 수 있으니까 되게 추억도 되고. 아, 너무 예쁘다. 휴식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방정. 결혼도 시켜줘요? 또 제작진을 믿고 또 따라간 곳은 어디일까요? 화려한 드레스와 예쁜 수품들이 즐비해 있네요.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공주품 카페인데요. 내친 김에 여기서 결혼까지 해도 되나요? 네, 이곳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드레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해드리고 시리얼로 만든 이색적인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 카페입니다.
제 여자친구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드레스를 한번 골라볼까요? 사실 멀리 보도 예쁜 저의 여자친구지만요. 웨딩드레스 입을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으니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 고장 났나 봐요. 커튼이 이제 열리는 건가요? 와. 오 마이 한결. 세상에 이보다 더 예쁜 신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순백의 신부가 탄생했습니다. 어때? 아, 말이 없어. 너무 좋아서. 아, 하루 종일 여자친구의 얼굴이 화사하게 빛나는 걸 보니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색다른 이벤트로 더 예쁜 사랑을 갖고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의상도 제대로 갖춘 김에 로맨스 영화 한 편 찍어볼까요? 저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닌데요. 여자 주인공이 너무 예뻐서 차도난 연기는 실패했습니다. 엔딩은 항상 해피하게 내일도 행복할 거니요. 또해. 표정이 다들 왜 그러시나요? 결혼식 영상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곳에는 드레스뿐 아니라 시리얼을 이용해 만든 이색적인 메뉴들도 있는데요. 유난히 고운 빛깔의 특제 음료부터 상큼하고 달콤한 맛과 비주얼의 예. 디저트까지 모든 게 데이트에 잘 어울리는 환상궁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얼음 볼딱 먹어가지고 착착하게. 여자친구가 웃는 얼굴은 언제 봐도 행복합니다. 맛있어? 오이배추. 너무 뻔해. 한결아 오빠가 행복하게 해줄게. 본인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너무 웃겼어요. 진짜 데이트하듯이 여러 군데 막 다니면서 막 반지도 만들고 뭔가 어두운 데서 식사도 하고 또 이런 막 웨딩드레스도 입어보고 되게 특별한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여러 이색 데이트 장소들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또 뭔가 또 관계도 많이 깊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이런 방송만 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진심. 색다른 추억이 필요한 연인들에게 강추하는 이색 데이트 코스. 시작하는 연인도 오래된 연인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더욱 행복할 그곳. 여러분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랑하세요.